날아가라 날아가라 멀리 떠나가라 사랑해서 떠난다고 웃기지 마라 성도로부터 이뤄내라 라고 하는 마지막에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동에 마축 받았습니까? 성동에 마축 받았어요? 아니 당신들은 말이야 윤석열 정권에 싸움 한번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뭐 민주당 얘기하고 있어. 잠깐만요. 당신이 전대의 무장들을 했던 사람들이면 그럼 돼? 당신들이 지금까지 싸움을 제대로 한 적 있냐고. 싸웠죠. 윤석열한테 싸움 제대로 했냐고. 민주당이 김건희한테 당연한 거 말한 적 있냐고. 민주당이 때문에 당신들하고 싸웠던 거야. 민주당이기 때문에 싸웠던 거야. 지금 시대가 뭐냐고. 전대가 지금 내 문제가 있어. 여러 가지 상황이 정상적으로 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윤정석 전 실장과 함께 청와대에서 20개월을 함께 근무했습니다. 1기 청와대에 계셨던 많은 수석들과 그리고 실장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분들 아직도 재판받고 있고 아직도 수사받고 있습니다. 임 실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시도했다 좌절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하지 않는다, 심판을 못한다, 이거는 역사의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하나의 대우 앞에 똘똘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윤정석 화이팅! 윤정석! 화이팅! 화이팅! 윤정석 화이팅! 윤정석! 화이팅! 강남 사람이 소리를 모르나라. 그거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동구에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싸우는 게 아니고 일단 하나를 뽑아야지. 우리 성동구는 뭐를 하냐고. 성동구에 몇십 년 산 사람을 줘야지. 누가 강남 사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화이팅! 민정사 저 하나 없다고 해서 민주당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 지도부가 현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충분히 국민들께 강한 야당, 유능한 민주당으로 선택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